안녕하세요. 초긍정 힐링천사 경기 실버방송 전문강사 김선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굉장히 집에만 계시느라고 힘드시죠? 복지관도 노인대학도 다 문 열지 않고 집에서만 계시는데 그래도 집에서 한 번씩 그동안 저하고 같이 하신 스트레칭 하시고 두 손을 쭉 깍지 끼시고 위에 올려보시고 옆으로 왼쪽으로 내리고 앞으로 내리고 이렇게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손에는 우리의 모든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요. 물론 손가락 끝까지 다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셔서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엄지는 엄지끼리 돌릴 거고 검지는 검지끼리, 중지는 중지끼리, 약지는 약지끼리, 소지는 소지끼리 돌릴 거예요. 자, 엄지는 돌려. 엄지는 뭐가 제일 발달할 것 같아요? 지구력이에요. 검지는 집중력이에요. 자, 그러면 중지는 기억력이에요. 약지는 몰입력이에요. 소지는 순발력이에요. 아셨죠? 자, 요렇게 해갖고 엄지를 저하고 같이 돌리실 거예요. 돌려라 돌려라 엄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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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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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돌려라 지구력 좋아진다 검지 돌려라 돌려 검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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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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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돌려라 집중력 좋아진다. 이제 이번에는 중지 돌려라 돌려라 중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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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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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돌려라 기억력 좋아진다. 이번에는 약지 잘 안 돌아가요. 그치요? 천천히 시작. 돌려라 돌려라 약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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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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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지 돌려라 몰입력 좋아진다. 몰입력 몰입을 해야지 된대요. 소지 잘 돌려지죠? 돌려라 돌려라 소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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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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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돌려라 순발력 좋아진다. 박수! 매일매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 그렇게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항상 저하고 같이 이제 사상체질을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몇 번째죠? 네, 사상체질 지난번에는 제가 반지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죠? 이번에는 체질별로 뭐가 몸에 좋은가 또 어떤 체질은 어떤 열이 있나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태양인 보겠습니다. 태양인은 원기 체질이에요. 원기 체질은 열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럼 가뜩이나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가 발달하고 열이 위로 올라가고 그런 체질인데 열이 또 많기까지 기가 세요. 그러니까 태양인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자, 그러나 태양인들이 함부로 건들게끔 잘 안 하죠. 태양인은 원기 체질로서 굉장히 결정이 빠르고 또 눈, 귀가 굉장히 빨라요. 청력도 아주 굉장히 좋고 일단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빠릅니다.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결정을 하죠.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 정도 후회하고 나머지는 후회를 잘 안 한답니다. 자, 이런 태양인들은 몸이 뜨거운 열이 있기 때문에 뿌리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고. 자,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대롱대롱 달려있는 열매 있잖아요. 무슨 베리 종류, 블루베리, 무슨 베리, 무슨 베리 요즘 많잖아요. 그런 베리 종류가 몸에 좋습니다. 물을 먹어도 약간 따뜻하지 않은 거, 차가운 거, 음식도 좀 차가운 음식이 잘 맞습니다. 자, 이번에 소양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양인은 같은 양인이죠. 그러면 태양인이 원기, 기가 세다. 소양인은 마열 체질이에요. 마열 체질은 뭐냐면 소양인들은 마르고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물론 소양이도 양인이기 때문에 배꼽 위로 열이 있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열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셔야 돼요. 뇌질환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열 체질이란 마르고 열이 많다. 마른 비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소양인이 많습니다. 소양인 역시 태양인과 같이 차갑게 몸이 맞고 또 열매류는 뿌리 음식보다는 과일, 베리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오지랖이 넓은 소양인들은 마열 체질이라 어디 가서 확 욱하는 다혈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만 기분 맞춰주면 금방 풀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는 게 소양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음인 보겠습니다. 태음인들은 음인 배꼽 아래 실하고 배꼽 위에는 조금 열이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뚱냉 체질이에요. 뚱냉 체질은 죄송하지만 뚱뚱하고 냉한 체질이에요. 몸이 뚱뚱하다고 다 열이 많은 체질이 아니랍니다. 뚱뚱하고 냉한 체질들은 항상 조심하고 뿌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뚱냉 체질이니까 어디 가서 몸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소음인을 보겠습니다. 소음인은 순냉 체질이에요. 아주 순전히 냉하다는 거죠. 뱃속 기냉하고 속이 냉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이 차갑고 또 예민하고 꼼꼼하고 그러니 암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소음인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모든 걸 좀 느슨하게 내려놓으시고 좀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잘 사귀시고 늘 좀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 그런 얼굴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원기 체질, 마열 체질, 뚱냉 체질, 순냉 체질이 있어요. 그렇게 있듯이 음인들은 무조건 뿌리 음식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인삼, 홍삼 이런 게 잘 맞겠죠. 그러면 이런 말이죠. 열 많은 사람이 삶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열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걸로다가 이렇게 드셔야 되고 음인들은 따뜻한 물을 드셔도 미지근한 물 그리고 뿌리 음식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더 즐거우셨어요? 더 즐거우셨어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기라고 어르신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즐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